굉장히 결과가 좋을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도시개발 구역은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구역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공목 그냥 보시고 2번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3번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주상공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 사이에 이고입니까? 또는입니까? 이고. 개발법에서는 이거나 라는 말로 틀린 지문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3번 개발계획에는 박수하면 임순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 시에 그 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그리고 3번 임대대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순환 개발 단계적 사업 추진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얘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원지정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고 2번 꼭 보십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여 협의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지정할 자 가로 해놓습니다. 정한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서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라 표현합니다. 정비사업하는 곳은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발계획은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시기는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도시개발구역의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30% 이하라고 하면 70% 이하는 70% 이상은 녹관농자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는 17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하나, 지문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의 내용이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순 박수하면 세단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는 사업 시행 방식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공법 전반에
국가 지방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모두를 공공이라고 하고 공공이 뭔가 하면 도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만? 국가 지방자단체만. 그래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인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협의 거쳐 지정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구역의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지정권자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공동 수립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행정계획 수립입니까? 집행입니까? 집행. 개발정비 보존과 관련된 집행이거든요. 배 사공이 많으면 그 배는 잘 간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구역도 그 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하여 지정할 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만약 이 협의가 부성립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나는 천국이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시군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청장에게 비행정청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다? 시군구청장.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권자로서 3번 차셨죠.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가로. 지방공사장 있다 없다. 지방공사 없습니다. 지방공사는 시군구청장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30만 정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건 갖추지 못하면 누구에게 제안해야 된다?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출연기관장이라 할지라도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이란 말과 국가계획이란 말이 함께 갖춰졌을 때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는 필수 절차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주민 의견 정치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 개최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모든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국회 예산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 사업은 모든 비용을 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 또는 100만 정타 이상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고자 한다면 미리 뭐해라? 기초조사 하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만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받은 지도이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는데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필수적 공청의 대상이고 100만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로 도시개발구역을 현재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하게 되었을 때 면적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이상이란 말 나와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얼마? 3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 30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반응습니다. 대신 개발 가능 여부 잠깐 보십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한 지역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2번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 찾으셨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 취하면 개지시, 집에 갈 때 균형 잡는다. 취계지 균형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규모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규모 별도 지정이란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 사업이 가능한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미 용도지역 결정된 상태이죠.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당연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녹간농자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음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라고 하면 녹간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지역에는 아파트와 상가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이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제 자급자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해야 될 겁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은 전이면 쪽이 될 겁니다. 그 전이면이 이번 건설지역의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다음 개발 예정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놨다고 하면 그곳은 녹간농자랄지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다면 녹간농자 중에 어디에만? 자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면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면 얼마? 3만. 비도시역이면 얼마? 30만.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취하면 개대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그런데 우리 취락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취락지구에는 만 명 거주하는 동네이다. 10명 거주하는 곳이다. 10명. 만약 만 명이 거주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겠습니까? 30만. 그런데 10명만 달랑 살고 있는 이 취락지구 관농자에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30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완전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취락지구의 경우는 면적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취락지구인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로 보면 틀립니다. 그냥 농림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는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맞지만 취계지 균형 이 네 가지 붙어 있다고 하면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취계지 균형 이제 이해된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번 효과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정 고지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락지구, 지락지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되면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의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뭐만?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의지하고 계획까지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 양가 4번 효과 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지구 단위 계획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의지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락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저 지락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지락지구는 도시지역 되는 거 아니죠. 지락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못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해놓으면 개발법에 출제된 여섯 문제 중에 한 네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자. 그리고 핵심 11 시행자입니다. 원칙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도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지정받아야 됩니다. 예외 찾았습니다. 정부 환지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전부 환지방지란 말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을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15페이지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술을 한잔 하셨습니까? 아, 제가 금요일날 했는데 목요일날 또 수업하다 보니까 목요일날은 빨간 날이지 않았습니까? 6시까지 딱 수업하고 나서 다들 술 한잔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스트레스 받으시다고 하면 한 2박 3일, 1박 2일 확실히 놀고 남은 시간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간만 더 하시면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스트레스 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 다시 보십니다. 전부 환지 방식, 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도시와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데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사업하면 잘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못할 거라, 실패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실패할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기역, 니언, 디귿 나는 지, 병, 동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지, 병, 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 중에 기억입니다. 조합 등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부터 1년 추천했습니다. 하나, 둘, 두 줄 밑에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화 사업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데 병행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인 제외한 국공인 제외 가로에 놓습니다. 여기 빼고는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국공유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 포함시킵니다.
면적 2분의 1. 다른 데는 면적 3분의 1인데, 3분의 2인데 여기만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동의, 동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한 지방시라 할지라도 도지소유자 조합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나는 1실 2착 잘 기억하고 있다. 1실 2착. 28회 시험과 29회 시험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냈거든요. 두 번 나왔으면 3세 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실 2착 기억해 놓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출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이내 1년 추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1, 실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2착.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 취소된 경우 4번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사업 시행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지병동 일대는 시행자가 결정된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대신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한 지방시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1시착은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었는데 1시착에 해당되게 되면 시행자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1시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병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관계가 둔둑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아, 모르는 사이이십니까? 관계가 둔둑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동업하더라도 대신 동업하시게 되면 중개법인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디 개발 계획 발표하고 뭐 만든다 소리 들리면 본점 놔둬놓고 지점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가서 한 1년, 2년 해먹고 나오시면 되죠. 나는 그냥 붙박이로 터세처럼 달겠다? 안 말해도 따면 지금 그냥 장롱 면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계 꾸준히 유지하시게 되면 이 업에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시가 되거든요. 소중한 관계이실 겁니다. 더 단독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잠깐 옆에다 적어주실 게 있는데 나는 대행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다? 나는 위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그리고 나는 신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여기 대행은 공공인 사업 시행자가 주택과 관련된 설계, 분양에 관한 사항을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행. 그래서 대행은 공공이 민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반면 위탁은 시행자가 공공에 철도 만들거나 항만 만들거나 토지 매수업무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고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지와 사업 업무를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은 소유권 넘긴다, 소유권 안 넘긴다. 소유권 안 넘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넘기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는 위탁이고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시호차로 시작하는 신탁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맡기게 됐을 때 소유권도 함께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신탁.
그러면 이 신탁은 민간인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일을 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신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신탁은 지정권자가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잘할 거라 생각해서 지정해줬는데 저 도시발 사업 시행자인 민간이 지정권자의 믿음에 배신한 것이거든요. 신탁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신탁할 수 있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대행 위탁은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없는데 신탁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민간인 시행자가 누구에 맡긴다? 신탁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일을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합니다. 신탁일 때만 뭐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자제분이 두 명 있는데 김장철에 장독대를 묻기 위한 땅을 팔고자 하는데 자제분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자제분이 일 못한다고 다른 형제에게 일 맡겼다고 하면 내 신뢰를 배신한 거죠.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 장독대 묻을 일 없죠. 장독대 묻을 일 없고 힘들 일 없기 때문에 와닿진 않지만 저 신탁의 경우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한번 소속으로 일 잠깐 하시다가 일 잘 되는 거 보면 하시는 거고 일 안 되면 일 되는 장소로 바뀌어 가셔야 되죠. 접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세종시에 아파트 30평대가 한 4억 정도라고 하면 이 4억짜리 통으로 주택 거래하는 게 거래 잘 되겠습니까? 이 4억의 10%인 4천만 원 걸고 분양받은 분양권을 거래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양권 거래하게 되면 분양 거래할 때 실제 4천만 원 집어넣었지만 4억 기준으로 수수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대전 쪽은 규제 없거든요. 그래서 대전 가 계신 분들이 많고 만약 나는 규제 풀릴 때까지 여기에 죽치고 계속 있겠다. 그러면 임대 쪽 위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 쪽은 잘 된다 잘 안 된다. 2년에 한 번 잘 되긴 잘 됩니다. 대신 주변에 경쟁업소 없으면 괜찮은데 경쟁업소가 몇 군데 있으면 그 임대만 보고 뭐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비해서 규제 풀릴 거 대비해서 대전이든 어딘 분양권 거래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일 배웠다가 일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꼭 상황 나쁜데 그 자리에 차려가지고 나는 상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건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대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몇 번 겪고 나면 세종시에서 시의원 뽑게 되었을 때 내가 입후할 수도 있죠. 시의원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다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저 시행자 중에 올해 우리가 꼭 한번 보실 것이 조합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만약 시험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다. 건물 소유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느 정도구만?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한다. 지상권자는 해당 없죠. 오직 누구만?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소유자만.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가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이지 조합원이지 교도소 가 계시더라도 상관 없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칸에는 세 개 조합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을 잠깐 보십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마음 비웠지만 몇 개만 보는 겁니다. 우선 2번 보게 되면
이러한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면적 2분의 1 총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 2번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강제로 조합원 되기 때문에 평등한 의결권 가집니다. 그래서 보유한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가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조합장 등이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누가 대표한다? 강사가 조합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기타 사항에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1단계 만들어진다? 2단계 만들어진다? 2단계. 제한은 1단계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제한하는 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기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은 시군구청장에 인가받는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것이다. 지정권자. 반면 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조합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정권자 인가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되는 건 딱 하나. 지병동. 지병동일 때만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시킨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집행기관인 임원, 의결기구인 총회. 그래서 국가도 행정부와 입법부, 국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해당되는 게 뭐다? 임원이고, 그중에 대통령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다? 조합장.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사항은 뭐다?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원과 관련된 우리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딱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임원 될 수 있고, 그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일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질문 보시면서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소송 계약 체결하게 되면 감사가 주주를 대표한다. 겸직한다 못한다? 겸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의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여기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대의원회에서 할 수 없고 오직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와나 게임에. 그건 이제 다 되신 겁니다. 이제 그것만큼은 어디에 접목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나 게임에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올해 그게 나와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바로 안정한 팬클럽에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와나 게임에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저 총회 구성원이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강제로 조합원 되기 때문에 평등한 의결권 가진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동의요건과 관련되어 한 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각각 죄송합니다. 대표 1인. 대표 1인이 의결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유 관계가 구분 소유권 형태라고 하면 그때는 각각 그것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만 해 놓으시면 출제되는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건 도전해 볼 만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시계획 찾았습니다.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양가로 2번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저실시 계획은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가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환지계획 인가만큼은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제 실시계획 인가받게 되면 3단계 절차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환지 방식이 되게 됩니다. 우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수용 찾으셨죠? 12, 핵심 12 수용입니다. 우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추천 없습니다. 조합은 제외된다. 이 조합은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빠집니다. 이들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민간만 동의 받는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공지법 준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세부 목록고시, 세목고시한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선수금,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죠. 토지 상환 채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 대금 일부 추천했습니다. 지급하기 위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민간 시행자 민간 추천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때 지급 보증 추천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은 공공일 때는 보증 받을 필요 없죠. 보증은 어디에만? 민간일 때만.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며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기명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 원형지 찾았습니다. 원형지는 개발하고 파는 것입니까? 개발 안 하고 파는 것입니까? 개발 안 하고. 그래서 관광단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산이나 하천이 있는 상태가 더 낫거든요. 그럴 때는 원형지 형태로 도시개발구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국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형제에서는 매각 제한을 적용하게 되는데 국가, 지방자단체에 한 원형개발자는 10년 범위 내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성토지 공급이 있는데 얘는 잠깐 천천히.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보십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방식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땅은 지정권자가 수용한다, 시행자가 수용하는 것이다. 시행자가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 시행자 중에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에 해당된다. 예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 방식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하고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리 돈 받고 파는 것은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이다.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고
원형제 공급하는 것은 예외이죠. 개발사 다 끝나고 팔아야 되는데 개발하지 않고 파는 것을 원형제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항상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토지상환채권과 원형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되어 우리 항상 해주실 것이 발행과 관련된 절차, 특별히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발행 방식은 무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이고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게 되면 현물 상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상환하게 되면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할 수 없지만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 원형지 공급 대상은 공공과 공모전에 선정된 자, 학교 만들거나 공장 만드는 자가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내 관광단지 만들고자 하천이나 산이 있다고 하면 레저 즐기기 위해서는 산과 하천이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면 수용 방식으로 땅을 강제 수용하면 얼마에 수용한다? 50에. 그리고 얘를 도시개발 사업 이후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 평당 1000만 원을 팔게 되고요. 호텔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상업용지를 팔게 되면 평당 5천에 팔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제가격 못 받고 50만 원을 강제 수용했는데 얘를 평당 5천에 팔게 되면 몇 배 남는 장사이다? 그래서 요즘 주택공사에서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떼돈 벌고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난 전혀 그런 거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100배 남는 장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저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공공, 공모전, 학교 만들거나 공장 만드는 자만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공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받았으면 싸게 공급받고 얘를 시가대로 팔게 되면 엄청 폭리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각 제한하게 됩니다. 매각 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 10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 공급 계획 찾으셨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 계획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동그라미. 인가 받는 것입니까? 제출하는 것입니까? 제출. 여기 공급 계획은 개발 사업 다 끝나고 파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수용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 토지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여기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거나 선수금 그리고 원형제는 원칙에 부합한다, 원칙의 예외이다.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지만 개발사업 다 끝나고 분양하는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서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뭐한다?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얘가 인가 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예외 추천 방식이나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네 가지 확인하십니다.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m 이하의 단독용지, 단독용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장용지 추천했습니다. 공장용지는 330 이하이다? 넘는다. 330제곱미터 하면 100평짜리거든요. 100평에 공장 만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장용지는
330 이하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된 농지일 때만 330 이하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판지 방식입니다. 양갈 1번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환지 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입니까? 시군구청장입니까?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관련되어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환지 부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고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눈에 보이십니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밑에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비교는 환지계획만 잠깐 보고 끝낼 겁니다.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는 개발 사업 이후 현물 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물 보상 받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발 구역에 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그 남은 땅을 다 보류지라고 보류지 중에 일부 땅을 뭐라 한다? 채비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 구역의 땅은 환지 아니면 보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 완료되었을 때 환지를 어디에 몇 평 받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을 환지 계획이라 하고 이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면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환지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되는데 이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작성 기준으로 적응 환지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15평 아파트 대신에 재건축하면 32평과 25평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환지도 100평 아니면 200평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종전 토지 평당 10만 원인데 개발사 갖고 나면 환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었을 때 종전 토지 1000평 가진 사람은 딱 100평 받으면 되고 2000평 가진 사람은 딱 200평 받으면 되는데 종전 토지를 800평 가진 분은 원래 80평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죠. 이걸 증환지라 표현합니다. 반면 종전 토지를 1500평 가진 분이 있다면 원래 2500평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원래 250평 받아야 되는데 250평짜리 환지가 없기 때문에 200평을 받게 되면 그때는 줄어든 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환지 또는 감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증환지학은 증환지 감환지학은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고 그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지를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환지 부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환지 부지정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토지일 때 환지 못 받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작은 토지라고 하면 환지 못 받았을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행자 잘못입니까? 토지 소유자 잘못입니까? 토지 소유자 잘못입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체중이 미달되게 되면 군대 면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제되는 것은 체중 작은 사람,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 탓이지 나라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소토지일 때는 도유세야 동의 받는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간다고 해서
환지 받을 필요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환지 안 받게 되면 그 땅에 임차권자 존재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 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사용 수익권. 그래서 제한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 그래서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환지 부 지정하려는 경우 임차권자의 동의 없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했다 할지라도 임차권자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질문을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입체 환지는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이 있거든요. 땅 대신 건물 건축에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 주는 것을 뭐란다? 입체 환지랍니다. 대신 이 입체 환지 시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인은 입체 환지 받게 되는 구분 소유권에 임차권 승계되거든요. 바로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적응 환지하거나 증환지하거나 감환지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임차권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과소 토지이기 때문에 한 주씩 부정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임차권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환지 부정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와 임차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 필요하고 입체 환지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받아 입체 환지하게 되었을 때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과 관련된 방법, 기준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처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채비지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차셨죠. 우선 평면 환지라 해서 1번 잠깐 보십니다.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리 변경은 환지 처분 공고한 날 이루어집니까? 다음날 이루어집니까? 다음날. 권리 소멸은 다음날 이루어진다? 공고한 날 발생한다? 예,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채비시하셨죠? 채비시는 공고한 다음날 시행자가 취득하고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매입한 자가 권리 취득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잠깐 해보시게 되면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과 관련되어 청산금이란 말 나오는데 4번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 증소할 권리는 소멸시효 몇 년이다? 5년. 그리고 토지 가격 평가란 말 보셨는데 조성 토지 가격 평가하고자 할 때 토지 평가 협의 심의 거쳐 결정한대 그에 앞서 감정 평가업자라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한다. 토지 평가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가 시행자 소유이거든요. 시행자 외 다른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 가격 평가 시에는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 평가만 거치면 됩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발 구역에는 시행자 존재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 있다. 환지 방식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도 환지 받을 때까지는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와 관련된 가격 평가 시에는 시행자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입장도 대변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 평가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협의에는 누가 참여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시행자 의견과 토지 소유자 의견이 서로 절충해서 결정되게 되면 그게 양측의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죠. 반면 수용 방식의 경우는 모든 땅이 시행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참여는 토지 평가협의에 존재한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 토지 평가협의에 심의 거쳐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토지 평가협의회가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만? 환지 방식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에만 존재하는 가격평가기구이다. 그렇게만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둘 다 나옵니다. 환지도 나오고 수용방식도 나오고 조성토지는 개발사업 다 끝난 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재비지란 말로 대신하는데 수용 방식일 때는 그냥 조성토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토지평가협의회 협의회는 어디에만 환지 방식만 존재하고 수용 방식은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환지 방식에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